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런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삶의 걸음을 인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승리코자 원합니다. 주님, 능치 못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어느 인디언 마을에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던 대추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이 지나자 늙고 병들게 되었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차디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을 직감하였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 3명을 불러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을 차기 대추장의 자리를 물려줄 요량으로 마지막 과제 하나를 남겨주었답니다. 그 과제는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에 올라서 부족을 통합하고 앞으로 이끌고 나갈 만한 그 무엇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을 받은 세 용사는 각자 양식과 무기를 챙기고 먼 길을 떠났다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야 하나 둘씩 돌아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사는요, 대추장의 병을 고칠 만한 약초를 캐어왔다고 합니다. 대추장은 그의 어진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새로운 무기로 쓸 만한 광석을 캐어왔다고 합니다. 보다 강력한 부족을 이끌 모양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번째 용사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대추장은 그 연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에 의하면 산 너머에 이곳저곳을 다녀오느라 다른 것들을 챙겨올 여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산 너머에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강이 흐르고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으며 수많은 사냥감과 넘치는 가실수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서 농사짓기에도 수월한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대추장의 대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좋은 물건을 가져온 이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었답니다. 이윤직은 그들의 미래의 부족을 이끌어 갈 만한 탁월한 선택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들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정점에 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나라든 그 속한 교회든 그리고 가정이든 복의 제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제20대 대선이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조직교회로 발돋움하려 하는 믿음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로 인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복되게 전파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로 소리를 내라 하되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외치고 무엇을 선포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유추해 보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후 맥락으로 감안하면 여기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 마를 수 있고 그 꽃이 시들 수 있음을 이야기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인간의 끝이 도리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변곡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봄 시즌이 되면요, 어김없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광풍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몸을 떠날리게 할 만큼 강한 바람들이 몰아치는 거죠. 이 바람이 불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풀밭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어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린의 존이 황폐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동풍이 또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서쪽에서 비구름이 발달하여서 때때로 엄청난 호우가 아주 갑작스럽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놀랍게도 이 마른 땅이, 누렇던 땅이 금세 생기를 돋고 어느새 푸른 풀과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대목은 이러한 변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어쩌면 그 황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과 푸른 풀을 피워낼 수 있는 역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각각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말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수르의 제국에 허망하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니느웨의 선지자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택한 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받은 요나가 도저히 원수의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없다 하여서 북동쪽으로 가라는 말씀에 반하여 남서쪽인 욕바로 향했고 그 욕바 항구에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다다시 동풍을 만나서 멈칫하게 되었고 그 광풍을 위하여 난파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선창 밑에 가서 잠을 청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까지 깨우게 하시고 그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규명하게 하시고 스스로 물에 뛰어들게 하시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토해내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 음부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금 기회를 얻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마하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의 외침에 니느웨에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변화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선포되면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우리 여성계 카톡장에 집사님 한 분이 결혼한 의지를 가지시고 성경을 필사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카톡장에 메시지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걸 다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전에 한번 쓰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게 그거를 정성들여 쓰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엮어서 재본을 떠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장수가 너무 많아갖고 재본이 안 떠지는 거. 근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큰 말씀 상자를 하나 구해주셔갖고 거기다가 담아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한번 성경을 필사하기로 도전하신 거예요. 영문은 잘 모르겠지만 고요한 외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그곳에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지 않을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이 작은 애틀랜타 땅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이든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 때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죠. 여기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신 것은 높은 산에 오르라는 주문입니다. 이은즉슨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함으로 그 인근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에 복음이 빨리 전파되길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유다 성읍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고 예루살렘의 기치 아래에 모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필히 예루살렘에 올라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며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높은 산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되었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의 지도층들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들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때늦은 후회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멸망한 성읍이요 폐허가 된 도성을 향하여서도 그래도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그 외국의 생활, 이민자의 삶 가운데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승승장구함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폭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아무 탈고 없이 그가 무사히 아침을 맞자 왕은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를 모함하던 이들을 반대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멸문지화될 뻔했던 유다 백성들의 이민자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의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온누리에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의 날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들려지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사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의 외침이라도 그의 전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요, 러시아의 탱크들과 무장한 군인들로 인하여서 전쟁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목숨이 오고 가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튜브 동영상에 한 시민이 러시아의 탱크 세례 오는 길목을 막아서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동영상이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목숨 건 희생이 놀랍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망명을 촉구하든 마든 강요를 거부하고 현직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전직 대통령은 직접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들고 맨 전쟁터 전선에 나섰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도 아니게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위기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 나라가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많은 민병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진해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풀과 꽃과 같은 존재들이 최후의 저항으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이 전쟁에 맞서 많은 반전 시위들이 세계 50여 개 국가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극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 곳이 다름 아닌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3,500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했고 1,500명이 지금 구금되거나 감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하게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최신 무기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오히려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선 한 사람으로 촉발된 이 평화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복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재앙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은 바뀌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서 우리 모두 그 복음으로 참되고 기쁜 소식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끝으로 선포되고 전해진 복음이 젖먹이와 어린 양들에게 양식처럼 주어지는 형각을 보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양식이 되어 먹여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연 말씀이 양식으로 비견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요, 이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말씀, 곧 경전이 씹어 먹혀지고 있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독교만이 말씀이 양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기간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내리실 때 보면 자신의 몸이 떡과 같이 나누어질 것을 예견하셨고 그것을 말씀에 녹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더니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밥상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하나의 밥상으로 환상을 드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과도 같이 전해진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교회 보면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애찬을 나누는 모습을 또 음식들로 제공한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밥을 하나 하고 각자 성경 공부 모임의 회원들이 반찬을 하나씩 싸오는데 다 갖다 모아놓으면요, 완전히 한정식집을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 요리를 잘하시는지 그거를 먹고 마실 때 보면 상당한 기쁨을 또 느끼게 됩니다. 맛도 마시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이스북 홈페이지 하루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참 먹자판이네요.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순 먹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사진들도 요새는 삽입해서 많이 올려놓지만 참 우리 교회는 먹는 걸로 유명한 교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육의 양식만 애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풍족히 먹는 교회로 소문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요일별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는 함께 애찬하여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놀랍게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서로 식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네. 밥식자에 입구자를 써요. 한 입으로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식구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끼니를 같이 때우면 그게 식구 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진작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양식인 말씀과 함께 육의 양식이 나누어질 때, 공유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 영적 패밀리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 실족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사도적 권위를 위임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겸연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짓궂으셔서 세 번을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질책인 동시에 그 믿음의 확고함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전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고 함께 쉬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월달이 되면요. 우리 남성교회별로 말씀 쉐어링이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서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잘 소화되어서 우리 삶이 놀라운 변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고 육적으로도 튼튼하여져서 주의 나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복된 복음의 역군 되시는 우리 사랑 장로계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권부터 39권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을 상정하듯이 은혜의 보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정점 가운데에 있을 이 이사야 40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봄을 맞이하는 몸된 제단이 그리고 조직교회로 발돋움하는 임직을 앞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제단으로 승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간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된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몸된 제단, 은혜의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읍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축복 얻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옵시고 은혜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